오늘 4월 첫날 만우절이면서 부활주일이 돼가지고 계속 검색어 1, 2위를 아침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래도 부활은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보니까 부활에 뭡니까? 권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부활의 권력이라는 제목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부활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제목을 잡은 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는 세 가지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헬레니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종교관, 그 유다이즘을 또 히브리즘이라고도 하죠.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로마의 사상인데 로마가 가장 숭상하는 핵심 가치관은 힘입니다. 힘. 해서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고 로마의 중심은 보좌였습니다. 황제의 보좌. 거기서 세 가지 개념이 도출되죠. 첫째는 심판, 그리고 로마의 통치, 그리고 마지막 영광은 그 보좌에게로 돌아갑니다. 심판과 통치와 영광, 이것이 로마의 황제가 갖는 보좌가 갖는 가치예요. 훗날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어서 계시를 받을 때에 의도적으로 그 보좌 개념을 도입하죠. 바로 거기에 사용되었던 보좌가 로마 황제의 보좌를 말할 때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의도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니다. 진짜 권력은 황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진짜 권력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밧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이 인용을 하죠. 그래서 당시 로마 세계관은 힘입니다. 힘. 얼마나 절대 국가였는가 하면 로마가 침묵을 하면 세계가 다 침묵을 했어요. 로마의 음악이 입을 닫으면 세계 음악이 입을 닫았고 로마의 문인들이 붓을 꺾으면 세계의 문인들이 함께 붓을 꺾었던 절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희한한 부치까지 전해 내려오죠. 로마의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여러분, 법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을 뭐라고 부르죠?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가능해졌고 자연스러웠어요. 고대 시대는 단지 로마뿐만이 아니라 고대 국가의 황제나 왕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와 동의어로 이해를 가졌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지배적 철학은 로마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 저변에는 헬레니즘 문화와 유다이즘이 엉켜 있었습니다. 해서 오늘 이 부활의 권력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 파워입니다. 파워, 힘. 그래서 권능과 이 헬라 말에는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능과 힘은 권력은 동의어입니다. 이 부활의 권력. 여기에는 바울 나름대로의 이 단어를 채택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힘이 진짜 힘이고 권력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부활의 권능, 아니 부활의 권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권력일 수밖에 없고 그 권력만이 영원한 권력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들어가면서 1절부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3장 1절을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끝으로라는 헬라 말이 로이폰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접속사가 로이폰. 그래서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도 보면 종말로, 좀 어려운 말을 썼죠.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번역이 새롭게 되면서 오히려 좀 그 끝으로라는 말로 좀 어색하게 번역이 됐네요. 이걸 다른 번역서를 참고해 보니까 추가로 덧붙여서,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당히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 정도로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신학자들, 특별히 원어를 그 심도 있게 연구하는 학자들, 신약 학자들 사이에서 이 단어를 좀 새롭게 번역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 로이폰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3장에 담겨진 주제나 중요성의 가치로 볼 때 이거는 로이폰 끝으로 또는 덧붙여서 추가해서라는 말로 번역해서는 안 되고 이걸 이렇게 번역해야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말이 더 강력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끝으로라는 말과 그래서라는 말로 달리 번역을 할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중요도가 강하게 다가옵니까? 그래서라는 말로 번역을 할 때 그 중요도가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끝으로 하면 추가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되지만 그래서라고 번역을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가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가능해집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내용으로 들어가십시다. 나의 형제들아, 3장 1절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글인지 아시죠? 감옥에서 썼습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에서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여기 그럴 만한, 또 그렇게 기록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부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글의 초점을 부활이라는 논제로 끌고 가고자 하는데 이제 그 논제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활의 의미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걸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개들을 삼가고, 이거 당시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여기 몸을 상해한다라는 말은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자들, 뭐 자해공갈단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할례파들을 얘기합니다. 손할례당. 다시 말해서 몸의 일부를 절단하고 흔적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아주 그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도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쪽에 있었죠.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할례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갖는 거예요. 세 가지로 새롭게 정의를 하죠.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 자가 진짜 할례파다. 몸의 흔적을 남기고 율법에 근거한 할례가 아니고 영적인 할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쪽이 진짜 영적인 할례파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려요. 자, 그런데 4절을 좀 보십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도 과거에 육체를 신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그것을 자랑하기로 따지면야 나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하면서 이제 자기가 과거에 자랑의 근거를 가지고 모든 인생을 올인해서 붙들고 있었던 일곱 가지 항목을 쫙 열거합니다. 5절, 6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첫째 5절을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둘째 이스라엘 족속이고, 셋째 베냐민 지파요, 넷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다섯째 율법으로는 어느 파입니까?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6절을 잘 보세요. 여섯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건 그리스도를 공격했다 그 말이에요. 일곱 번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동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단어만 쭉 나열한 거예요. 이것은 헬라 문장의 전형적인 강조법이에요. 그리고 강조를 몇 가지로 열거해 놨습니까? 일곱 가지. 이것은 완전한 강조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헬라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강조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일곱 단어로 자기의 과거에 전 인생을 올인해서 자랑하고 근거했던 항목들을 쭉 열거를 한 거예요. 일곱 가지예요. 나 이 정도 사람이었다. 누구든지 육체로 자랑할 만한 사람 중에 이보다 갖춘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걸 어느 한순간에 해로 여겼대요. 그렇게 전 존재를 걸고 신뢰하고 근거해서 붙들고 있던 것들을 어느 한순간에 그냥 쓰레기로 여겼다. 배설물, 똥덩어리. 왜 그랬을까? 이제 해로 여긴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왜 해로를 여기게 되었는가?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느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과거에 할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래서 율법을 붙들고 정말 전 생애를 질주해서 살았어요. 이 기준에 가늠할 자가 당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왠지 모를 공허가 마음에 끊이질 않아요. 영적인 목마름이 계속돼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마스커스 언덕, 다메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목말랐던 모든 영적인 허기와 의의가 한순간에 채워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세상으로는 눈 닫아지고 영적으로 새로운 눈이 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여기 표현한 대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이게 다 쓸모없는 일이었구나. 배설물로 집어던지는 생의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인생의 변곡점을 근거로 해서 내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10절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여러분 앞을 좀 잠깐 보세요. 지금 이 10절만 해도 어마어마한 주제가 빼곡히 차 있어요. 볼까요?
제가 명제만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 권능, 고난, 그의 죽으심. 한 다섯 가지로 쭉 열거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 뭐 주관적인 대답일 수밖에 없지만, 어느 주제가 가장 이 10절에서 중요한 주제일 것 같이 느껴집니까? 정답은 없어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부활, 권능, 고난, 죽으심을 본받아. 어느 명제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가치여야 될 것 같습니까? 이도 저도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헬라 문장을 딱 놓고 보면 이겁니다. 알고자 하여입니다. 알고자 하여. 뭘 알고자 할까요? 그 부활의 권능을. 이 알고자 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정보나 지식을 알고자 하는 그런 탐구적인 알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런 촌철살인의 문장 하나를 남겨놔요. 너희가 지금은 때가 오래가 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5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꺼내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은 부부가 살림을 살듯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이 강단을 통해서 한 5, 6년, 뭐 횟수는 지금 벌써 7년이네요. 만 6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를 해왔어요. 설교 속에서 흘끼들끼 아 저분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제 대충 지식이나 정보 차원에서는 알아요. 어떤 신앙의 칼날을 갖고 있고 뭐 가족이 대충 몇 명이 되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성격이 이럴 것 같다 이렇게 인식 속에 정보나 지식적 차원으로는 저를 알아요. 그게 아는 걸까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제가 이순신 장군을 알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 저를 알아요? 모르죠. 저는 늘 여러분들을 배울 길은 이 단에 서서 이렇게 피상적인 모습밖에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근데 여러분과 제가 피차 서로 경험되어지고 섞여지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알매 세계로 들어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랑 살아야 돼요. 뭐 길게 살 것도 없어요. 딱 1년만 살아보면 아, 이 인간 꼬라지가 이렇구나. 이제 실상과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자, 바울이 부활 몰라요? 왜 몰라요? 알죠. 그런데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해요. 알고자 해요. 그거를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할 때는 어떤 보편적 인식 속에 있냐면 저 먼 훗날 내게 벌어질 담보된 확신, 약속 이 정도로 부활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그 부활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부활의 의미는 저 멀리 어느 날 내 인생 속에 현실로 벌어질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삶 속에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내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권력이 되어 있는가? 이게 내 지금 현실과 관계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현실과 정말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고 여겨지고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자 한다고요. 아니 그걸 경험하고자 한다고요. 부활의 능력을. 자, 그런데 11절을 좀 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지금 부활의 약속 속에 있는데 뭘 부활에 이르러요? 자,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무슨 미세한 차이를 발견해야 되냐 하면 10절에 사용된 부활과 11절에 사용된 부활의 단어가 틀려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번역본에도 보면 그냥 부활이라고 다 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원문은 단어가 달라요. 그 미세한 차이가 결코 미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드러내요. 지금부터 10절의 부활과 1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활의 의미를 설명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 앞을 보세요. 여기 좀 찬송가 책이 있어요. 이 찬송가 책을 제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섰죠? 예, 부활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0절에서 말하는 10절의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그냥 이게 부활된 부활의 팩트,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활이에요. 아나스타시스, 이 10절의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사용된 엑사나스타시스라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 헬라 말에는 이중적,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누워있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입체적이고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 11절의 부활은 죽었거나 누워있던 걸 전제하는 부활이에요. 이 누워있거나 죽었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이건 뭐예요? 통전적이고 전체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죠? 부활이에요. 그래서 번역본에서는 이거를 구분하질 못하고 똑같이 부활이라고 썼어요. 근데 사실상 의미는 달라요. 10절의 부활은 단순히 이 팩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의 부활은 전치사가 있어요. 에크. 뭐로부터 일어났다고 돼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로부터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디로 확대하는가를 잘 보세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라고 돼 있어요.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아직 순례길이 마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죠. 즉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활의 쟁점은 저 먼 훗날 우리에게 확실히 일어날 어떤 담보된 언약이나 약속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멀고 험하고 긴 순례 여정 속에 매일매일 이 부활의 권력이 어떻게 능력 있게 역사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 지금 12절에도 14절에도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소개했어요, 우리를. 그럼 여기서 표현하는 달려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고대에는 운동 경기 종목이 몇 가지 없었어요. 그리고 귀족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많지 않았어요. 요즘은 골프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골프를 아무나 쳤나요? 이때는 귀족들이 이제 예를 들어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 소화도 시킬 겸 운동이나 합시다 그러면 거의 사냥 경기를 했습니다. 사냥 경기 방식은 간단해요. 무기는 각자 자기가 쓰기 편리한 익숙한 무기를 들고 나가면 됩니다. 창이든지 칼이든지 활이든지. 그리고 룰은 간단해요. 누가 더 실한 먹잇감을 잡는가. 이게 룰이에요. 자, 이제 점심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운동하러 나가는 거예요. 숲으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자, 활을 든 한 사람이 숲길을 헤매다가 저 숲길 끝에 눈이 빨갛고 살이 오를 대로 오른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어. 아, 저놈이다. 굉장히 토실토실하구나. 하고는 이제 그 토끼를 향해서 조준을 하고 창을 휙 날리려고 하는 순간에 옆 샛길에서 말만한 노루 한 마리가 아주 윤기가 잘 흐르는 노루 한 마리가 퍽 튀어나왔어요. 자, 순간 이 경기자는 빨리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어느 놈을 잡아야 게임에 이길 확률이 확실할까? 토끼일까? 검은 노루일까? 어느 쪽입니까? 그럼 물어나면 안 하죠? 말만한 노루를 잡아야 게임에 이길 확률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조준을 바꿔야 되는데 노루를 잡으려면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창을 동시에 두 마리에게 던질 수가 없잖아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듯이.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쫓던 목표하던 토끼를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여기 달려간다라는 말은 사실 이 상황에서 생성된 개념이에요. 이런 뜻으로 재정의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내려놓다 그 말이에요. 다시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내려놓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생의 결단은 한 번 하고 마는 겁니까? 매일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죠. 일터에 들어가면 현실 앞에서 이 싸움은 매일 벌어져요. 우리는 유익을 쫓는 쪽보다는 이익을 쫓는 쪽에 훨씬 DNA가 익숙해져 있어요. 이 결단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삶 속에 매일 요구된다고요. 이 결단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결단을 하면서 산다고요. 감옥에서. 그거를 가능케 했던 힘이 뭐냐 말이에요. 부활의 권력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권력. 바울이 그래서 달려간다라는 말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이 매일 벌어지는 결단이어야 되고 매일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어느 쪽을 붙잡아야 영원한 이익일까? 그것이 확인되고 그것이 확실히 들어올 때 우리는 기존에 쫓던 것들을 감히 배설물로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영광을 만난 사람은 아까울 게 없듯이 밭을 갈다가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다고요. 이거는 보화를 발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에요. 그 보화는 성경에서 누굴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바울이 그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권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현실을 사는 모두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권능이 돼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결론 겸 도전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력이, 권능이 오늘 내 삶의 결단과 현실 속에 능력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내 모든 생의 결단마다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만 이해를 하죠? 먼 훗날 내 생에 어느 날 벌어질 이벤트 정도로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라.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두 의미가 가능해요. 누웠다 일어났다.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다. 그럼 보세요. 이걸 입체적으로 이미지화해 보세요.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눈에 띄어요. 눈에 대번 띕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까? 눈에 띄면 어떻게 되죠? 공격받고 비난받고 조롱당해요.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내가 일으킴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수동태로 썼어요. 그럼 눈에 띄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이 생명 없는 세상에서 눈에 띄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띄면 은폐하고 잘 사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2018년 4월 첫날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절 의미는 이것이 내 지금 다름질 속에 순례길에 멀고 길고 험한 이 길 끝에 설 때까지 얼마나 현실적인 능력과 권능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마음속에 헤아려보고 이 부활의 권력이 또 남은 순례길을 걷는데 강력한 삶의 결단의 헌신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